시장의 이슈와 종목을 집중 분석하는 금요특집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규 게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FOMC를 앞둔 국내 증시의 주요 변수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담규 게스트가 최근 환율 흐름과 22 회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MSCI 시장 접근성 검토 결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한국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유럽중앙은행도 본격적인 긴축의 길을 가면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의 1년간 추이를 알아봤습니다. 달러 인덱스부터 보시죠. 달러 인덱스는 세계 주요 6개국의 통화 대비 달러화의 평균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유로와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그리고 크로네와 프랑인데요. 1년간의 추이를 보시면 작년 6월에는 90선이었지만 1년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5월에는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무려 104선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103선에 있는데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작년 6월에 원달러 환율은 1116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3개월 동안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1290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죠. 오늘장 환율은 1265원에서 개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지속으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유럽중앙은행 ECB 회의 결과도 알아보겠습니다. 무려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7월에 0.25%포인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9월에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혹시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더 큰 폭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라가르드 총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대로 복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ECB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6.8%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CPI 지수에 대한 증권사의 전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증권사가 전망했는데요. 네, 먼저 KB증권의 의견 보겠습니다. KB증권은 휘발유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유가가 상승되고 있는 이유로 미국에서 휘발유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고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래서 CPI가 예상이 웃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증권사의 전망도 보시죠. 네, 한국투자증권의 전망도 보겠습니다. 네, 인플레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또한 금리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CPI 지수 관련과 22 회의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다뤘듯이 오늘 밤 새벽이었죠. MSCI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 검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고 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대상 기업에만 이 제한적으로 공매 도구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이 됐는데요. 최우창 파트너님, 이 보호 살펴보자니까 결국엔 이제 MSCI가 이 한국에 대한 평가, 이 기존 시각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는 24일 날 이 선진국 편입 가능성 좀 낮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가능성이 낮게 좀 보기는 봐야 되는데 예. 국내에서도 전임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 때부터 개선을 하겠다. 그 개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평가 때 MSCI도 평가할 때 외환시장 자유화 부분이 미흡하다. 그리고 투자 등록 및 계좌 개설 ID 그러면서 정보 흐름하고 청산의 결제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딱 지적을 했거든요. 예. 실제로 평가 항목을 보면 미흡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과연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서 보고를 할 거냐, 제출할 거냐. 그리고 공매도 부분은 미흡하긴 합니다만 일단 부분적으로 작년에 이제 완화했거든요. 허용을 한 상태인데 이 공매도 부분은 언젠가는 다 완화가 될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평가상, 수행평가상 낮게 평가가 있어서 일단 부정적인 평가 나왔는데 그날까지는 가봐야 되겠죠. 뭐 그 시점에서 개선된 보고서에 따라서 정말 이런 부분이 개선돼 있다,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면 관찰국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예. 뭐 그렇지 않다면 또 한 번은 평가가 늦어지겠죠. 근데 이게 많이 들어간다면 뭐 당장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이러진 않겠습니다만 향후 1, 2년이 지난 과정 속에서 뭐 많게는 360억 불, 적게는 50억 불
평가도 일반적으로 선진국 지수로 EM 시장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넘어가면 외국인들의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이 커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지금 시점에서 시장의 어떤 긍정과 부정론 이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 이 기준에 있어서 시장의 큰 영향은 좀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전에 이담교 캐스터가 말씀했습니다만은 유럽 중앙은행 ECB가 만일에 금리 인상을 11년 만에 단행시킨다면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수급 불안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있어서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 과정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우선적으로 유럽은 정말 11년 만에 올렸다라는 점, 2016년도 3월 달에 제로 금리를 6년간 유지하다가 이번에 올렸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1차적인 흐름 이슈는 될 겁니다. 그런데 외국계에서 특히 유럽계 자금은 급격히 빠져날 것을 보이지 않는 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리가 여전히 높거든요. 유럽에서 그 금리 차이 때문에 당장에 빠져나갈 자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계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게 40.9% 비중인데 284조 6천억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유럽계 자금 같은 경우는 30.1%로 209조 6천억입니다. 그다음에 아시아권이 97조 1천억, 13.9%, 중동이 23조 8천억 정도로 비중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의 기준금리가 인상했다고 해서 미국 자금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거든요. 예. 이런 부분 본다면 이런 ECB에서 기준금리 인상하는 과정은 글로벌 동조화되는 긴축 과정이지 이론에서 우리나라만 타겟으로 급격하게 자금 이탈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좀 미비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오늘 밤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이게 어떻게 밟으냐에 따라서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의 인상 폭과 이제 속도가 결정될 텐데요. 파터님, 이 5월 CPI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각에서는 좀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정점에 다다랐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제 시장에 알려진 지표를 보면 CPI 지수가 어떤 기냐면 근원 CPI는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 뺀 거거든요. 예. 근원 CPI는 5% 미만으로 발표가 되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발표된 CPI 지표가 전월하고 동일할 것 같아요. 8.3%로. 그러니까 전월에 동기대비 전년 동기대비 똑같이 전월하고 똑같이 8.3% 발표되면 낮게 발표되면 긍정의 시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만일 예상을 넘어서 3월에 정점했던 8.5% 뛰어넘어서 발표가 된다면 우려스러움이 더 시장에 반영되겠죠. 왜냐하면 통화정책을 이렇게 급격하게 빅스텝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는 억제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되면 불안심리가 가중돼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더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논란을 짚이는 기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기준점에 따라서 시장의 단기 변동이 좀 더 확대되면서 하락이 변동이 생각 나올 것이냐 아니면 완화될 것이냐 우선적으로 이 부분이 이번 주 오늘 발표되는 내용에서 중요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제 FOMC에서 빅스텝인데 이 빅스텝 부분 같은 게 보시면 6월 달에 올리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크게 논란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올리고 나서도 7월 또는 9월에도 여전히 빅스텝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심리적 충격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결정적인 이벤트는 오늘 CPI 지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있을 FOMC 이벤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다음 주에 빅스텝 0.5%포인트를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미 그게 다 기정사실이 됐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미국 주가 하락 요인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럼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받아들이는 기준의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긴축, 유동성을 축소, 따라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를 바뀌어나가는 건데 긴축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다 무너지고 내려앉는 건 아닙니다. 긴축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는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해달라고 봤는데 최근 같은 경우 좀 논란이 있죠. 이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한 억제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좀 다르다는 시각도 있을 거고 아니다 여전히 미국에서 발표하듯이 얘기하듯이 경제의 위기나 긴축은 아니다 그 정도까지 아니다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낮은 고용률 실업률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경제 성장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포인트에서 투자자분들 기준 잡을 것은 결국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가 꺾이거나 위기를 갈 것이 아니라 물가 억제를 통해서 오히려 경제가 더 성장할 것이라고 보는 분들은 투자에 자신감 갖고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을 좀 더 지금 주목했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겠고 이 논란에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한 가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의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기술적 흐름상 S&P 500을 보면 S&P 500이 62평하고 120평, 예. 중장기 평이 데드코스를 한다는 건 중장기적으로 시각이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중장기 평이 데드코스를 난 다음에 어떠한 반등을 보여주냐는데 지금 S&P 500은 3,800까지 외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반등 주고 지금 눌리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빠지고 나니까 이제 더 빠질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과거에 보면 데드코스가 나온 다음에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이때 뭐 유동성의 힘으로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2020년도. 과거에 보면 일반적으로 쌍바닥을 기초로 만들어주는데 데드코스 난 다음에 외바닥 찍고 반등 줬다가 거의 전전적까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또 과거에도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올라갔다가 거의 전전적까지 눌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외바닥 이후에 쌍바닥식으로 눌리는 과정 속에서의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예. 여기서 기술적으로 전저점을 무너지는 것보다 내려왔다가 다시 이번에 반등 났고 고점을 넘어가주는 이 시점이 확인된다면 사실상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S&P 500 기준을 보실 때 전저점을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3,760포인트는 지킬 것으로 보여지고 안 깨고 눌렀다가 지금 직전에 고점 4,180포인트 정도로 다시 넘어가면 예. 사실 이런 이벤트들은 논란의 종지부 찍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국내 증시는 결국 미국 S&P 500이라든가 미국 지수의 저 터닝포인트가 명확히 N자 상승 쌍바닥이 나올 때까지는 바닥권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흔들고 하는 심리적으로 전저점을 또 깨고 흔들고 할 거예요. 특히나 국내 증시에서 섹터 중에 IT 섹터가 예. 지금 지수에 연동되면서 좀 더 하락의 변동이 있고 신저가가 나오고 있고 자동차나 다른 섹터들은 전부 다 터닝포인트로 해서 눌림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코스피는 지금 시점에서 매도라고 추가적인 전저점을 또 깬다 했을 때 위축되면서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해외 증시에 동조되는 흐름에 발맞춰서 보셨으면 좋겠고 결정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지금 밸류에이션상 낮은 PBR이 있다는 점이 있어서 예. 지금 시기에서 매도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에서 좀 고달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산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어서 최수창 파트너가 오늘 캐치한 종목 무엇인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한미약품입니다. 최수창 파트너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아 주식 못 사겠다. 겁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도 섹터 있잖아요. 방산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시점에서 시장은 계속 흔들어놔도 올라갈 수 있는 주도 섹터나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S월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다 망하고 있고 뭐 무너지고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된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한미약품은 이 시간에도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주목할 것은 9월 9일에 있을 롤런티스 예. 호주 감소수 치료제 그리고 11월에 있을 포지오티닙 이 신약들이 글루포스 신약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6월 달에 학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학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9월 달에 FDA 허가 승인이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걸 판매하는 미국에서의 파트너십 스펙트럼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라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예. 파트너 하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예. 매우 좀 호전적인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학계에서 한미약품의 신약, FDA 신약 지금까지 FDA 국내 신약은 5건밖에 없거든요. 네. 최초로 했던 게 이제 과거 구 LG생명과학에서 했던 건데 예. 항생제. 이거 외에는 지금 이 신약은 항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블루포스토크라서 이 이슈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게 평가할 수 있겠고 금리 인상하고 제약하고 크게 관계는 없다는 얘기죠. 네. 이 모멘텀에 네. 있어서는 금리 긴축 인상식의 영향은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다. 차트 보면 잠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시장은 다 내린 거 알고 있는데 보시면 삼성전자 신저점이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시장처럼 빠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미약품은 오히려 시장이 빠지는데 올랐죠. 올랐다가 눌리고 시장 빠질 때 지금 눌림잔, 예. 눌림 상황이거든요. 그럼 눌림 상황에서 전고점 돌파하는 것을 기대를 갖고 매수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한 종목 더 보면
바로 지금 시장 빠져도 한국항공주 같은 계속 눌렀다 올리잖아요. 네. 지금 한미약품은 눌리는 과정 속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시장 전체를 보고서 매도할 모멘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특집은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체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와우네 파트너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